저도 이번에 신사임당 클래스에 가거든요. 이거는 뭐냐면 신사임당 책을 구매하고 거기다 플러스 신사임당의 클래스 101도 구매했어요. 그리고 플러스 신사임당의 뭔가 교육에 대한 오프라인에 거기에서 또 진행하는 것도 또 구매했어요.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또 자격 조건이 또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신사임당이라는 네. 사람이 예를 들면 자격 조건이 뽑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 기존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안 해왔다면 나는 그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어요. 맞아요. 그러면 신사임당하고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안될 거예요. 근데 자격 조건에 연결됐기 때문에 관계 시비에 대해서 아 이렇게 네.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.